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지금 저희 포니젤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포니젤로가 이제 아저씨가, 택배 아저씨가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가요, 포장이. 너무 이쁘죠? 근데 지금 100개가 다 나오지는 못하고, 50개만 그 공장에서 조금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컬러를 보시면 포니젤로 1보다 캐릭터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여기 T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 T라고 하는 글씨는 이제 조금 맑은 아이들인데 손톱 커버는 완벽하게 되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꽃받침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브러쉬를 푸는 이너캡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와, 아이에게 구멍을 뚫었어.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앞뒤로 묻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브러쉬를 풀기도 하고, 이 이너캡 사이에 브러쉬를 꽂아가지고 덜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보시면요. 저희 롱라이너잖아요. 이렇게 얇은 브러쉬를 담궜다가 빼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긁으면 브러쉬 끝에만 딱 맺혀요. 끝에만 딱 있어요. 이렇게 양이. 약간 그 우리 포니젤로 같은 경우에는 또 똥이 안 생겨요. 젤똥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으면 그냥 그어지는. 오늘 택배 썼더니 완전 더러워. 손톱 해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요 지금. 그렇고 오늘 또그 우리 진열대하고 다 이제 이렇게 원장님들 고르게 해서 갔잖아요. 근데 요게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요게 있어요. 요 숫자 요 100개 한 요거는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건데 이거를 여기 통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진열대가 있는데 진열대가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거든요. 진열대 색깔 좀 보여드릴게요. 진열대를 내가 어제 찍어왔는데. 자, 이렇게 진열대 색깔이 흰색, 흰색 아니고 아이보리 지금 보는 거. 이 색깔. 약간 아이보리, 그다음에 청록색, 그다음에 와인, 그다음 그레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꽂는데 이 번호표를 여기에다가 붙여도 되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옆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칼라 차트 판 가잖아요. 칼라 차트 판이 있거든요. 그 차트 판 바로 밑에 붙이던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스티커는 100개 사시는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니젤로 또 새거 왔으니까 한번 발라볼까요? 자, 빨강. 자, 엄지에 라인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손톱 더러워. 너무 더러워서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일하다가 지금 바로 와서. 자, 브러쉬 이렇게 먹였죠? 브러쉬 먹여주고,
라인 그대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브러쉬 납작하게 해가지고 안 보였네. 저쪽은 잘 안 보여요.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바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받은 거 해서 좀 올려주세요. 부산 아트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많은 기술을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많이 배우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고 다 도움 되시면 샵 해가지고 부산 아트센터 아니면 아트센터 부산점 이렇게 뭐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알겠죠? 부탁드려요. 꼭 받고 기분 좋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우리 전화번호 맞다. 전화번호예요. 연락주세요.